어제의 합의가 오늘 정면으로 뒤집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고 국회의 선진화법을 어기고 연자 농성까지 벌이는 저런 저열하고 저급한 행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면서도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회에 강한 유감과 또 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선진화법을 짓밟는 이 불법 행위에도 정말 민주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권력기관 계획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안건 조정위 신청을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그 회의를 기다리면서 사전에 비공개 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본인들이 합의를 파기해놓고 다시 안건 조정위를 신청하더니 안건 조정위 전에 다시 비공개 자리를 갖자고 해서 그 자리에 여야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우리 송기현 의원님 또 그쪽에 유상범 간사 그리고 전주의 의원 우리 이수진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법사위 간사님은 다녀가셨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이게 의장의 합의사항 범주 안에 있냐 아니냐 범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 나중에 책임질 거기에서 문구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비공개 자리에서는 의장의 합의사항 범위 안에서만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문구 하나하나까지 고쳤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는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만적인 이중적인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분들의 속생각과 겉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으로서 과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무슨 이재명 구하기법이요? 무슨 우리가 저 선거법이나 정치 그 선거법이나 뭐죠? 공직자 문제를 회피하기서 그런 거라고요? 애초에 본인들은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를 언급을 했지만 속마음은 이 판을 깨는 데 있었던 것이죠. 왜 깨려고 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국면을 끌어가려고 했던 그런 아주 얕은, 얄팍한, 저열한, 저급한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께 분명하게 의장께서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동을 통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특권 지키기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신들의 정치 셈법만을 위해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 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저런 정치 세력은 부끄러움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대표와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약속을 이렇게 깡그리 파기하고 저렇게 억지로 불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의장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고 국민들 앞에 천명했고 의원총회에서 추진까지 받았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는 권성동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장이 마지막 요청을 하니 만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언제든지 합의사항이 그것도 보통 합의사항이 아니죠. 과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나서 의총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야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고 그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충분히 당내 의원들 이쪽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의장이 만들었고 그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하고 추인 이후에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완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분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 파기와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권성동 대표가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어렵게 도출되었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성동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쪽에서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겠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본회의가 열리면 몇 시에 열릴지 거기에 따라서 필리버스터의 뭐 숫자도 달라질 것이고, 또 오늘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기 때문에 이걸 뭐 종료할 수 있는 뭐 180명의 숫자가 과연 다 될지 이것도 사실은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장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